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블록체인의 하위 알고리즘 쪽입니다. 하위 알고리즘은 계속 종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번 강의의 그 런닝타임도 좀 길어요. 그렇지만 일단 현재까지 나와 있는 하위 알고리즘의 중요한 것들 위주로만 좀 발췌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하위 알고리즘의 하위라는 의미는 일반 분산 네트워크 상에서 그 블록체인 특성상 합의를 도출해야 되거든요. 합의를 도출하면 블록이 만들어지는데, 근데 이 신뢰관계가 항상 이슈로 존재합니다. 어떤 노드가 신뢰 있는 노드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수학적 기법을 통해서 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필요한데, 결국은 신뢰관계가 부족한 노드들이 어떤 정의된 절차에 따라서 수학적 기법, 지정된 특정 숫자값보다 작은 숫자를 도출하는 어떤 수학적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그걸 노드끼리 상호 검증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그 값을 발견한 노드가 블락을 생산하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 하위 알고리즘이 결국은 무결성을 보장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 노드, 다수의 노드가 붙어 있을 때 무결성을 보장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하위 알고리즘은 POW, 작업증명이나 또는 지분증명, POS와 같은 지분증명이 대표적인 알고리즘이에요. 작업증명은 최근에는 조금 주춤한 추세고요. 요즘은 대부분 지분증명을 통해서 이 알고리즘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추세입니다. 아, 기본 합의 알고리즘의 그 구성을 안 보면요. 비잔틴 장애 허용 문제를, 그러니까 비잔틴 장애에 대한 문제를 허용하는 거를 첫 번째가 있고, 그 다음에 프랙티컬 비잔틴 장애 허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단 비잔틴 장애라는 말을 알려고 그러면, 이걸 알려고 하면은 비잔틴 장군의 딜레마라는 용어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구글에 검색이,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데 검색을 해보시면 훨씬 자세한 내용을 알수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전에 이제 동로마 제국의 장군들이 적군의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3개 이상의 부대를 끌고 성 주변에 모인 거죠. 그러면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시간에 공격을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장군들이 거리가 떨어, 지휘관들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지휘관들에게 동일한 날짜와 동일한 시간에 공격하라는 명령을 동시에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전달자 중에 배신자가 있을 수도 있고,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해가지고 작전에 성공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령이 도중에 전달을 하다가 메시지가 위변조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악의적인 목적으로. 그죠? 그런 경우에도, 공격을 해서 성공해야 된다는 명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비잔틴 장군의 딜레마 같은 이런 장애들을 일정 부분 허용을 해줘야지만 블록체인의 합의 알고리즘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가 비잔틴 장애 허용이고, 두 번째가 프랙티컬 비잔틴 장애 허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의 기본이 되는 게 비잔틴 장애 허용이라는 알고리즘이고, 개념인 거고요. 그 다음에 비잔틴 장애 허용이 동기식 시스템에서만 구현되는 느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프랙티컬 비잔틴 장애 허용이라는 겁니다. 즉, 3분의 n-1 이하의 노드가 악의적인 노드라 하더라도 분산 네트워크는 보호가 가능하다, 이런 전제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하위 알고리즘은 대표적으로 작업증명하고 지분증명, 즉 POW와 POS가 대표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먼저 POW 먼저 보겠습니다. POW 오늘 그래서 작업증명하고 지분증명 두 개를 그룹을 해서 볼 거거든요. 작업증명은 목표값,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목표값 이하의 해시값을 찾는 과정을 무수히 수학적으로 반복을 해서 그 값을 찾으면 블락을 생성하는, 저 그게 이제 그 증명됐다고 표현한 거거든요. 또 채굴이라고 표현하고요. 거기에 보상이 주어지면 채굴이거든요.
그래서 그 증명하는 방식이 작업 증명이고요. 일반적으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 바로 작업 증명의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대단히 많은 이제 그 전력 파워를 소모를 하게 되죠. 작업 증명의 또 한 종류는 작업 증명으로부터 다 파생된 것들입니다. 균형 작업 증명은 한번 채굴에 성공한 노드는 일정 기간 강제로 휴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노드에게 채굴 기회를 주자 이런 거고요. 지연 작업 증명은 기본적으로 내가 쓰고 있는 작업 증명 알고리즘으로 개발한 블록체인 기술에다가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을 더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병렬로 동시에. 그래서 위변조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기술이고요. 경과 시간 증명은 키워드가 인텔에서 개발했다. 인텔에서 개발한 알고리즘이고 POW와 유사하지만 전기 소모를 최대한 줄인 거고요. 특징은 인텔 CPU나 인텔에서 제조한 어떠한 머신들에 대해서 신뢰하도록 요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지분 작업 증명인데요. 지분 작업 증명은 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시면 그냥 큰 그림을 한번 쭉 보시면 그죠? 이만큼 있고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빠르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일단 키워드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부분 궁금하신 내용들은 조금씩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자료도 좀 풍부한 편이고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하나씩 좀 빠르게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분 증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그 지분율만큼 의사결정 권한을 주는 겁니다. 저 우리가 그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 회사의 의사결정권이 높아지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게 바로 지분 증명 방식이고 합의를 할 때 특정 암호화폐를 내가 많이 갖고 있으면 그 합의를 할 때 더 베네핏을 주는 거예요. 더 권한을 좀 더 많이 주는 거죠. 지분 증명에서 첫 번째 발생된 게 우로보로스라는 지분 증명입니다. 우로보로스는 그라인딩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거예요. 그라인딩 공격은 이 지분 증명은 내가 이번에 블록을 생성하고 나면 다음 블록을 생성하기 위한 그 변수를 무작위로 계속 추출할 수 있거든요. 변수를 무작위로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은 다음 블록을 생성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남들보다 블록을 빨리 만들어낼 수 있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우로보로스예요. 그게 바로 그라인딩 공격이라고 합니다. 그라인딩 어택이라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나온 게 우로보로스 지분 증명이고 코인 토싱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리스 지분 증명은 자신이 소유한 지분 증명이란 자체가 암호화폐를 보유한 만큼 권한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리스는 내가 보유한 암호화폐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그 임대료 즉 대가를 받는 거예요. 위임은 대표자를 선정하고 그 대표자에게 내 권한을 내 지분을 위임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 주식을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중위임 지분 증명은 위임에다가 또 하나 더의 장치를 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임의의 노드인 시그마 노드라고 하는 임의의 노드를 추가해서 한 번 더 검증하게끔 해서 대표들끼리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는 게 이중위임 지분 증명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퍼 지분 증명은 위임 지분 증명이라는 디포스 방식을 기반으로 하지만 시간을 좀 더 빠르게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는 노드만을 선택을 해서 합의 과정에 참여시키는 방법이 하이퍼 위임 지분 증명입니다. 포뮬레이션 지분 증명은 디포스, 즉 위임 지분 증명의 변형인데 포뮬레이션의 보상 순서를 바탕으로 검증자를 선택하는 합의 알고리즘이고 포크 능력 증명은 정해진 선출자 검증자들이 이제 투표를 통해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하게 되면 그냥 의사결정에 합의한 것처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잔틴 장애 허용이나 또는 위임 지분 증명 합의 알고리즘 장점을 결합한 증명 방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분 작업 증명은 작업 증명 방식과 지분 증명 방식은 혼합한 하이브리드입니다. 작업 증명 방식 좀 전에 설명드렸죠. 지분 증명, 지분만큼의 권한을 가진다고 했죠. 이걸 혼합한 방법이 지분 작업 증명. 그 용어의 그 의미들이 다 녹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딩 증명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사용자가 거래한 양에 비례하여 거래소 수수료 수익의 그래서 수수료 수익의 일부를 거래자에게 되돌려주는, 즉, 트레이딩과 관련된 합의 알고리즘이고요. 소각 증명은, 좀 특별한 개념인데, 이때 소각이라는 거는 코인을 소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인을 소각하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채굴의 성공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그럼 그 코인은 어디서 얻느냐? 시장에서 사야 되죠. 시장에서 내가 다량의 코인을 구입한 다음에 그거를 소각 가능한 특정 지갑에다가 보내게 되면 그 보낸 양만큼 권한이 발생하는 거예요. 약간 경제적인 개념이 계속 선순환으로 돌아가는 그런 구조죠. 그 다음에 두뇌 증명은 지적 두뇌 활동을 통해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용자 또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참여자들에게 합의를 맡기는 채굴자에게 합의를 맡기는 게 아니라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소비하는 사용자들에게 합의를 맡기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도 증명은 네트워크에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더 많은 거래를 하는,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더 많은 거래를 하는, 더 많은 활동량을 보인 노드에게 의사결정을 부여하는 방식이고요. 자,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마지막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신뢰도 증명은 커뮤니티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해가지고 신뢰성이 높은 그룹을 발견하게 되고 그 신뢰성 평가 지표들이 있어요. 그 지표들에 맞는 그룹들을 찾아내서 이 그룹을 묶어가지고 증명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흐름 증명은 더 많은 사용자 트래픽을 가져온 기여자에게, 즉 트래픽을 많이 유발하게 한 그런 기여자들에게 더큰 보상을 주는 알고리즘이고요. 권위 증명은 권위 있는 기관에서 조건에 맞는 노드를 증명에 합의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저장 증명은 자신의 하드디스크 여유 공간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증자가 그것을 승인 또는 거절하는 방식으로 합의하는 알고리즘. 즉, 하드디스크 여유 공간, 즉, 저장소의 여유 공간이 크면 클수록 좀더 베니핏을 주는 이런 구조가 저장 증명 방법입니다. 결국은 지분 증명은 지금도 계속 알고리즘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경제적이죠. 지분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더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는 지분을 많이 간다는 것은 내가 코인을 많이 갖는다는 의미와 유사하거든요. 그러면 얘는 특별히 채굴을 하기 위해서 대용량의 전기를 쓰거나 대단한 장소에서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지분 증명으로 가는 추세라는 거죠. 향후는 더 좋은 알고리즘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또 우리가 더 연구를 해야 되는 몫인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